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대환란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을 감하지 아니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환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대환란의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고 면류관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되고 또 알아야 이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때요?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넘어가냐? 이단들에 의해 많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보면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주로 예언서들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 이걸 기존의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 번도 일반적인 교회 들어보지 못한 걸 딱 들으면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맞고 저렇게 말하면 저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미혹이 되고 거기 코가 끼어가지고 그런 거짓된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런 대환란이 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대비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말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여 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믿는 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환란 속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지금 이런 환란과 박해 속에 있지만 정말 오늘 말씀 그 기도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이 환란과 시련의 때를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오니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그런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그걸 듣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이제 닫혀져 있는 커튼을 연다 이런 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에는 뭐가 돼야 돼? 지금 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장차 되어질 일들, 미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하여 주의 종들에게 보내서 각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걸 듣고 이걸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런 걸 알고 대비를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을 막 미혹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 전에 어떻게 한다? 다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 버린대.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환란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미혹돼가지고 적당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싹 다 공중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 버리니까 이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하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성경을 모르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전에 다니던 제가 평신도 때 교회가 이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때 막 또 1980년대 초에 뭐가 나오냐면 휴거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그런 무슨 영화가 또 나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목사가 그걸 자기 막 성도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막 하면서 보라고 막 굉장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너무나 비성서적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환난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성도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공부를 한 거예요. 한 30년 정도. 그래가지고 아,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떤 부분적으로 안 풀린 거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설교를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게 풀리니까 제가 작년부터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어때? 아,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올라가. 뭐 사도 요한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교회가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과 아무런 대환란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대환란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전천년설을 이 세대주의자는 어떻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이뤄지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크리스찬이면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하고 열차 조종사가 이 크리스찬이면 휴거돼가지고 열차가 탈선하고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 된다고 하는 막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휴거는 환난 전에 성경에 말하는 휴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학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든지, 심지어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받고, 한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짓고 사람을 심지어 죽이고 다윗처럼 간음하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정말로 못된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믿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이르는 죄와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 죄를 한번 지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가운데도 그 죄가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다 했잖아. 이런 걸 여러분 어때요?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교회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 믿고 부인하거나 또 배교하거나 또 성령해방죄를 짓거나 이런 죄들을 지었을 때, 우상숭배 죄를 짓고 이런 구원을 잃어버린 죄를 지은 다음에는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666표는 상징이니까 그건 구원과 상관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표를 받아도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7년 대우 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으라고 한다 했죠. 그 666표를 받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자기가 뭐예요? 아, 지옥 구원은 예수 십자가로 피로 구원 받는 건데 왜 그 666표를 받는다고 지옥에 가냐? 절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도 존경하는 그런 분이지만은, 조용기 목사님도 어떤 걸 영향을 받았냐면 세대주의, 예, 이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도 어떻게 7년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92년 10월 28일 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공중휴거 한다고 했을 때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대를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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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6천년까지 맞춰서 천년왕국이 7천년이니까 천년왕국 이루어진다 해서 92년도에 거의 지금은 EU지만은 옛날에 EEC 구주 공동체, 아 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EC라겠다 지금은 EU죠 유럽 연합인데, 그런데 이게 되면은 거기서 연방 대통령이 나오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우리 한국에 굉장히 이걸 이 거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를 많이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믿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무천년설만. 시한부 종말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지상재림하지 않고 천년 왕국이 그냥 그건 상징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 상징으로 풀어서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마지막 때 있는 666표, 이 짐승의 표, 666표가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예?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7년 대환란 때 666표를 안 맞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의 표라는 걸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666표를
과연 안 받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666표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맞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내 생활과 삶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걸 안 받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가서 거의 다 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건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666표를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요. 근데 이걸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런 666표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뭐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하면은 다 그리스도인들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교황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애은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잘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대환란의 때를 잘 여러분 그것을 대비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고 이런 사람이 없고 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면류관을 얻고 그런 승리자의 반열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단체만 구원이 있다 그리로 와라 막 이렇게 하죠. 이런 궤변을 늘어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들,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멸망길로 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런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마지막 때에 잘 대비해서 환란에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부지런히 읽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읽고 듣고 배웠어도 그걸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랴. 자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걸 다 기록해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네. 처음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근데 이제 다 이걸 적어서 기록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너희가 읽었냐 들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걸 이제 좀 더 어떻게 입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장별로 나누면서 입체적으로 이제 이걸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예요. 여기 이제 7인 여기서는 몇 장부터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예요. 1장, 2장, 아 1장은 지금 본 거, 그 현재 네가 본 거, 그 다음에
지금 교회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관.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오.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가 뭐냐면은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루어질 일. 6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다음에 20장부터 20장이 끝까지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 21장은 이제 20장이 마지막에 백보좌 심판 있고 21장, 22장은 여기가 이제 영원한 천국과 이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 이런 이제 한 이래라고 보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을 요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의 선지자인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말하게 만들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공지능으로도 막 하잖아요. 갑자기 저희 집에 저는 뭐 텔레비전 안 켜는데 텔레비전에 그 뭐 스피커에서 그게 나와요. 뭐가 지금 어때요? 막 지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 이제 아니 갑자기 뭐 건드리도 않는 지가 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 너 조용히 해. 그러면 또 지가 뭐라고 한 소리 어떨 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으로도 뭐 다 뭐 할 수 있죠. 그 앞으로는 뭐 이제 여러분 지금도 영어 못 하신 분들 이렇게 그런 칩을 넣어가지고 영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통역할 수 있는 칩을 뭐 여러 나라 말로.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제 언어의 장벽도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오죠. 바로바로 듣고 인공지능이 그걸 이제 대답해 주는. 근데 이 보면 짐승이 666,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기 선자가 적그리스도라 위한 짐승의 표 666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이런 이제 일곱 대접장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일곱인 시대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곱 나팔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걸 모르면은요. 그냥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 모르고 아무것도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지금 막 벌써 지금 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졌다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몇 번째 인이 떼어졌다. 그러면 이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미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공부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일곱 인 재앙은요 뭐 이제 현재 보면 네 번째 인이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런 첫째 인은 흰말 탄자가 와요. 그러면 이건 미혹이에요. 많은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죠. 붉은 말? 예. 네. 그럼 전쟁. 세 번째 검은 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런데 청황색 말은 검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네 번째 인을 뗐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인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그러면 지구에 지금 4분의 1이 죽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면서 금방 알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 진짜 이게 여기 전염병 있잖아,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 보통 심판할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구약에 보면 대부분 심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칼과 기근과, 이제 그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청황색 말 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모르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내 믿음을 지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고 듣고 공부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세요. 정말 이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런 그 만약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모든 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 666표가 나올 때는 현금 없는 완전한 세상이 이제 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다 결제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여기 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자기의 이제 그 666표가 들어가는 그 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가서 인식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다. 신분증도 필요 없죠. 네. 다 여기에 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신상정보 이런 것이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안 살면 이제 가장 좋은 거.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빠르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대를 대비하고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가 안 왔어도 어떻게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모르면은 첫째 어떻게 우리가 이단들한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많이 미혹이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더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대로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전 3년 만이 끝나갈 때쯤 이기는 자들의 소수의 휴거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철권 통치를 42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그 다음에 66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근데 큰 환란 가운데 있다가 이 환란을 통과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 환란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통과해요. 여기에서 알곡이 된 익은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휴거돼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 근데 이제 지금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보면 여기에 공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이 싹 다 믿는 상황 올라가 버리고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된다고. 이게 1차 이제 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 있죠. 그리고 이제 큰성 바벨론이라는 게 멸망하고 첫째 부활.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대부분 이때 휴거가 되는 거야. 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 주님이 지상으로 이제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제림 하셔서 근데 이제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주님이 제림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려. 사탄을 천사가 이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마귀를 결박이고 무적행에도 천년 동안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 또 이 환란을 통과한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만왕왕으로 통치하고 순교자들 이겨낼 충성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양으로 여기에 들어간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일반 성도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아이를 낳고 다 한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노여서 곡과 마곡을 가서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주님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려 심판해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백보좌 심판대라는 데로 가서 여기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여기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대환란에,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기간은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근데 이제 길어봐야 7년이고 진짜로 이제 환란은 3년 반인데 이게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니죠.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믿음이 없으면 666표를 다 봤죠.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다 봤죠. 저 그리스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데 누가 절 안 하겠어요? 근데 절하면 지옥에 가. 그럼 이런 걸 알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 절하지 않고 666표 안 받은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다 가서 안 죽으려고 여러분 어때요? 내 육신을 살려고. 근데 육신을 살려고 하다 영원히 지옥에 가버리는데. 이 잠시 어떤 물건 사고 팔고는 매매하는 거 고통을 피하려고 666표도 받았다고 어때요? 다 지옥 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고통을 못 참아가지고 다 받아마.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런 시간이 온다면. 제가 이제 어제인가 그제 어디 보니까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백신을 그 청소년들 지금 막 맞추고 있는데 한 그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안 맞췄는가 봐요. 근데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다 맞았는데 딱 그 아이 하나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왕따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맞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백신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백신 그 청소년들이 맞아가지고 지금 죽는 막 그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또 죽고 나면 인과성을 증명해 주라. 그러면은 인과성 증명하는데 4~5개를 걸리고 거의 뭐 인과성 증명이 거의 지금까지 뭐 네 사람인가 몇 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 그렇게 지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1차, 2차를 맞았던 분들 가운데 또 3차는 안 맞으려고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에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낀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또 고통을 막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미국에 있는데 거기 그 저 아들이 있는 교회에서 백신을 이제 연방군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막 백신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장소가 좀 넓으니까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도 3차까지 했는데 좀 이제 아프기도 했지만은 뭐 담임 목사님도 맞고 다 맞으니까 한데 이제 며느리는 2차까지 맞고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안 맞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이 둘이거나 셋이면은 뭐 이게 죽어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666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그려져요. 이렇게 좀 생각이 돼. 야 진짜 힘들겠다. 666표를 안 받으라면 진짜 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기도 다 받을 거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신학자들이 나와서 다 이건 구원과 상관없다고 이건 받으라고 하면은 고통스러운데 구원과 상관없다는 다 가서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오면 좋죠. 만약에 이런 일이 오면은 절대로 우리는 내 육신의 목숨을 잃어도 이 666표를 받는다든가 저 그리스도 우상에 절한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 666표 안 받아봐야 고통 받는 기간이 얼마냐.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여기 첫 번째 휴거 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후 3년 안 들어가니까 많은데 14만 4천 명 이기는. 근데 여기서 잠시 어떤 고통을 받고 막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바로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이에요.
낙원. 그리고 이거 안 받다 죽은 사람은요, 나중에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한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왕노로 여기 천국에 들어 새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살아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만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거 잠시 고통 안 당하려고 그 여기 다 한다고 해도 어때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다 이 기간을 다 통과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여기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표를 받는 사람들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때요? 온 몸에 어마어마한 이런 종기가 생겨가지고 말할 수 없는 벌써 지옥에 가기 전부터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멘.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받아. 다시 말해서 진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다 받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냐? 이게 중요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교회를 다녀온 그거로 안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 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이런 시험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뭐를 지켜야 되냐? 첫째,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환란이 오고 박해가고 죽임을 당해도 주를 부인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옥 가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우상에게 절하라.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 안 하면 죽여요. 다. 666표를 다 받으라고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또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보내.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고통스러워도 인내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와의 그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으려면 뭐가 성도들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고 못 참고 뭐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고 이런 사람들 어때? 이거 뭐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해가지고 가서 당장 어떻게 돼요? 절하고 666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지만은 우리 소중한 거 많잖아요. 돈. 예. 얼마나 여러분 돈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명예도 중요하고 지켜야 되겠죠? 내 명예를 지켜야지. 건강 지켜야 되고 육신의 여러분 어때요? 예, 생명도 지켜야 돼. 생명. 예. 뭐 자녀들 뭐 여러 가지 뭐 다 지켜야 될 거 많아. 다 소중한 거죠. 근데 이런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육신의 생명이나 자녀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이 대환란의 때 엄청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해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받아.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이런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런 맞이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 내가 이걸 이기려고 하면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내 신앙,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7년 동안 뭐가 들었어요? 처음에 풍년. 이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니까 7년 동안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올 거라는 그 꿈이에요. 그런데 이 7년 흉년 동안에 멸망치 않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각성에다가 창고를 많이 지어서 거기다 양식을 저축해 놔야 됐죠.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저축해 놓으니까 멸망치 않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예. 근데 항상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98년도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마지막 때 나는 요셉처럼 창고가 아니라 내 안에 양식을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의 아모스에 보면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렇게 했나 해서 아 말세에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영혼을 살리는 이런 생명수 같은 말씀이 없는 그런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이런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 영혼을 좀 살리는 그런 요셉이 창고에다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양식을 저축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주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항상 제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98년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딱 주신 지 어느 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7년 대월란 같은 이건 7년 대월란 마지막 때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걸 이기려면 돼요. 말씀을 저축하라. 믿음을 저축하라. 기도를 저축하라. 영력을 저축해 놓으라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이 7년 이 흉년과 같은 7년 대환란 때를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저축하세요.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영력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뭘 얻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을 잃어버린 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우리가 믿음을 지킨 자만이 성경에 보면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지. 둘째 사망이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둘째 사망 이렇게 나오죠. 지옥, 영원한 지옥을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게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지옥에 가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 해를. 그러니까 서만학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굉장히 막 서만학 교회는 그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만학 교회는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황제의 우상이가 절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 물건 사고 팔고 하려면 그 길들한 상인 조합에 가서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가서 황제에게 절을 해야 돼. 황제의 우상에게. 그러지 않으면 이거 표를 못 받아. 그리고 황제 숭배를 굉장히 아주 그 강요하던 도시여서 황제 숭배 안 하는 사람 막 죽였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와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황제 숭배를. 그런 사람은 어디? 지옥에 가. 그 둘째 사망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말은 이런 어떤 죽음의 그런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만이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제가 오늘 길게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이 우리가 환난의 때 뭐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냐? 첫째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음행의 죄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 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뭐냐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발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속사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거쳐 쭉 해가지고 모압 땅에 올라고 할 때 거기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건데 하나님 계속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게 해버리니까 이 발람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금은 보화와 높은 그런 지위와 엄청난 것들을 이제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어때요? 하나의 아주 나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고 멸망시킬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큰 축제를 벌이고 거기에 이 미디안의 그런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를 거기 초청해가지고 같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해 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잖아요. 7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걸 빠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고 다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그 죄에 빠진 사람. 근데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 뭐라고요? 그런데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 그 이 버가모 교회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음행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도 이기는 자만 나중에 나와. 이기는 자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얻겠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다 멸망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봐요. 목사님들 가운데 오이 나 보면은요 우상의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꿇고 먹으면 된다고? 아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제일 무서운 시대가 뭐예요? 음행. 이게 아예 지금 이 모든 이게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아니 음행을 죄로 여기지 이제 않게 됐잖아요. 죄로. 아예 이걸 그냥 대놓고 그냥 이게 이런 죄를 저질러. 근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데. 얼마나 성경에 보면.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고 교회 다니고 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음행의 죄를 얼마나 많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짓는지 몰라. 자, 그다음 그 성경을 보여줘요. 계시록 2장에 20절 23절. 이거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이세벨이라고는. 근데 이 여자 선지자를 하나님 종들을 가르쳐서 뭐예요? 아, 행음해도 상관없대. 음행해도. 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육체가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선지하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퀴어 축제 있잖아요. 막 그 한 데 보면 서울 광장 이런 데서 하면은 목사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동성애자들한테 막 축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아주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응? 자, 뒤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런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 받아 계속 보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보세요.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22절까지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지금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 때보다 더 무서운 시대예요. 더 무서운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 그래서 그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천주교는 가톨릭은 거의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100% 없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천주교회라고 그러죠. 가톨릭, 로마 가톨릭. 천주교 어떻게 해?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우상에 제물 놓고 제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숭배,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숭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 어때? 굉장히 마지막 때 이런 것에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근데 이런 잘못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일곱 교회 예, 한번 생각나는가요?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가 나오죠. 처음에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제가 여러분 말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예,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 제가 이제 이걸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는 당시에 있던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이런 교회 유형이 존재해요. 어떤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막 열심히 말씀대로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지금 어떤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아. 막 중국에 있는 막 그런 교회들, 가정교회 이런 교회들, 삼자교회 말고, 버가모 교회. 여기 지금 우상숭배하고, 뭐 행음하고 이런 것들 우상에 재물 먹고 하잖아. 이게 이제 요즘 카톨릭 교회 같은 거. 또 여기 두아디라 교회 비슷한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 죽어서. 이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드려요. 라오디게 미지근한 그런 교회.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런 교회는 모든 시대에 어디선 존재하는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떤 섬겨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게 돼요. 또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속여도 모르고 다 넘어가요. 그리고 또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66표 받아도 돼. 상징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구원을 받아 천국가 다 우리 휴관돼서 올라갈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런 잘못된 것 이런 것에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하시면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뭐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시대를 분별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는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를 이런 어떤 범죄하게 만들고 죄져도 괜찮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